굳은 MG 기현 오빠, 오빠는 주방에 서면 머릿속에 순서가 착착착 떠오르나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고든 램지가 됐겠죠. 왜 고든 햄지로 남았겠어요? 그냥 저도 그냥 유튜브 보고 하고, 네, 네이버 같은데 쳐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이게 들어가서 레시피 이렇게 보고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말로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여기서도 적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아, 그리고 한심하지 않아요. 한심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뭘 해도 한심해 보여요.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나 왜 그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있지? 늦게 자면 내일 또 늦게 일어나잖아. 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게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이거기 때문에,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때문에 한심하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네. 사랑비가 쭉쭉 내려와! 님. 저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할 때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두세 번 정도까지는 그냥 웬만하면은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두세 번이 안 지켜졌을 때나, 우리가 정말 부탁했던, 당부했던 게 안 지켜졌을 때는, 제가 저번에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제가 해달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시켜주셨다는 거는 제 말을 안 들으신 거 아닌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 근데 저도 가끔은 화를 내요. 고품격 화라는 게 참 저도 힘들어요. 예. 저도 강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아유, 뭐, 예. 짜증 섞인 게 아니라 정말 화를 내고 싶은데 정말 그냥 고품격 화, 아까 이분이 말씀해 주신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예. 아, 이건 형언니한테 하라고요? 아, 형언니한테 하라고? 그래요. 이 사연은 형언니한테. 아, 전화해볼까요, 형언니?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아니다. 아, 해볼게요. 예. 잠깐만. 형언니 전화해볼게요. 전화 받으려나? 잠깐 마이크 좀 가릴게요. 형은 어디냐? 야, 지금 방송 중이거든? 잠깐만 기다려봐. 에, 형은 씨! 예예예! 야! 예! 어이, 뭐 지킬인 아이드야? 왜 이렇게 바뀌어? 예. 어? 뭐 지킬인 아이드요?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아, 내가 지금 사연이 하나 왔어.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이게 너무 약간 인프피적인 사연 같다고, 내가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너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너는 전혀 공감을 못하지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읽어줄게. 아, 그러니까 대충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연락 오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것도 좋아해. 근데 이제 막상 연락을 먼저 하려고 하면 불안하대. 뭔가 친구가 뭔가 날 귀찮아할 것 같고 연락을 반길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래가지고 내가 더 연락한다고 나랑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신대. 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이 사연을 보면 나는 사실 이런 적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나는 그냥 어차피 뭐 싫어할 것 같아도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는 말투나 뭐 답장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뭐 그걸 뒤에 보고 한번 그때 결정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인프피의 대표 주자로서 말을 해보자면, 네, 일단 연락을 해. 연락을 하고. 난 일단 연락처에 답장이 안 올 사람은 저장을 안 해놓고. 아, 오케이. 그리고? 일단 만약에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답장이 안 오거나. 살짝 나랑 멀어지고 싶나 하는 그런 답장이 오면 과감하게 그 스크롤을 옆으로 쫙 하면은 삭제. 차단이라고 뜨거든. 그걸 살포시 눌러주면은 오케이.
아주 경쾌한 답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알았어. 그게 인프피의 대답이었어? 인프피는 또 근데 이 답변을 들어도 혼자 자기 전에 생각을 한 40분 하거든. 아, 그래? 그거 분명해.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럴 거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해라. 오케이.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다. 자, 이렇게 인프피의 대표주자 우리 원색스 형원 씨의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오빠보다 손 크다님. 그래? 그래? 나 손 커. 뻥이 손 크진 않아. 저 그 뭐야 저거 노래를 좀 부르고 싶거든요. 네. 원래 코 막히는 날에 가끔 노래방? 아, 노래방으로 할까요? 이거 바이브 이걸로 할까 했는데.